여야가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이른바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국정감사,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학 비리로 고통받아온 대학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비리재단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국정감사가 분규 사학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개혁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